기아. 그리고 골든에그. 검은 곰으로부터 황금알을 받았어요. 황금알은 에픽이나 레전더리 벌을 주는데요. 어떤 벌이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카차카차카 기아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소리가 좀 찢어졌더라고요. 녹화할 때 몰랐어요. 녹화하고 나서 알아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지금 체크 많이 했는데 상태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찢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볼까요? 게스트 대나무 무당벌레는 어딨지? 파란 꽃밭에서도 해야 되고 대나무는 다 됐죠? 오케이. Collect bamboo field completed. Talk to black bear. 블랙베어 어디 있었지? 자, 블루 이게 블랙베어니 갈색베어니 너? 검고입니다. 대나무밭이 너무 이뻤지? 대나무밭이 이뻐 보였겠지만 대나무는 무척이나 탄력이 좋고 엄청 빨리 자란다고. 팬다베어가 대나무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아마 온 전체가 다 대나무밭이 되었을 거야. 아무튼 네가 9개의 리퀘스트를 완료하면 황금알을 주겠어. 오케이. 자, 황금알을 얘가 주는 거야. 이거 미션을 하면. 그래서 미션 또 줬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빨간색 부스트는 빨간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꽃가루 양을 15초간 15% 늘려준답니다. 이런 능력은 10회까지 중첩되고 빨간 꽃에서 얻을 수 있는 꽃가루를 150% 늘려주죠. 폭탄 기능이 있는 벌들은 폭탄이 터질 때 주변에 있는 꽃들에게서 꽃가루를 얻어요. 연속으로 폭탄 여러 개를 활성화했다면 보너스 꽃가루를 얻을 수 있어요. 벌을 많이 부화시키면 이런 스킬이 콤보가 되어 효과가 극대화되죠. 다음 임무는 빨간색 꽃가루 5,000개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빨간색 꽃가루라. 빨간색 꽃가루, 빨간색 꽃가루 어딨지? 여긴 버섯인 것 같고 여기는 아니고 올라가 볼까요? 우리 저 풍뎅이, 잠깐 풍뎅이 어딨어? 무당벌레. 네가 무당벌레? 여기 거미잖아? 여긴 딸기고. 빨간 애 어딨지? 여기 빨간 꽃밭이다. 아싸! 여기 처음 와봐요. 저기 뭐 상점도 있는 것 같아. 스테이지마다 오 정갈이 정갈. 오 레벨이 6나 돼. 잡았어? 아니야, 잡은 게 아니잖아. 얘네 무섭다. 한 놈씩 잡아. 사라져. 안 되겠어. 이렇게 가지 안 사라지지 너네. 안 돼. 공격해. 엄청 빨라. 오. 공격하지 마. 오. 공격도. 아싸, 이겼어. 오케이. 어우. 자,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컬렉터 5,000개 다 모았어요. 저길 가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한번 갑시다. 여기 HQ 이거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저기도 있고. 뭐지? 이거 뭐야? 이런 거 갖고 싶은데. 이거 얼마야? 지금 낯이 3만. 이거 얼마 있어야 되는 거야? 3점 뭐야? 35점점 10,100,1,000,000,100,000,300,000,000. 와, 300만 원씩. 갖고 싶어. 이건 뭐야? 포탈 입장? 여기서 일로 오는구나. 잘 됐다. 우리 블루베리 밭은 없나? 아까 블루베리 거기서 얻었는데? 여기서. 넌 누구니? 과학자 곰, 흥미로군. 그러니까 벌의 종류가 최소 5개는 된다 이거군. 그리고 각각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고 행동하는군. 이 자료를 연구해 벌떼의 잠재력을 다소 일깨울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아하, 좋았어. 지금부터 당신의 벌은
한 번에 꽃가루에서 꿀을 25% 더 많이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오, 그러면 25%의 전환 효율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거겠군요. 또 다른 연구를 할 준비가 되었다면 보고하러 오세요. 또 뭐 있어? 생물학이란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죠. 여기에는 벌, 곰, 꽃까지 포함됩니다. 동물학은 생물학의 한 분과로 이름 그대로 동물을 연구하고 뭐하는 거지 지금? 동물학 중에는 곤충학 분과가 있고 오 곤충학 중에는 따로 벌을 연구하는 곤충학 분과가 있죠. 난 다양한 분과의 생물학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모두 어떻게든 꿀 생산과 연관이 있죠. 다음 실험을 위해 필요한 건 이겁니다. 꽃가루 3만 개 레드를 수집하고 클로버 글판에서 꽃가루 2만 개를 수집하고 무당벌레 8마리를 해치하고 장수풍뎅이 8마리를 처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벌 유형 6개를 발견하세요. 연구가 끝나고 보고해주세요. 엄청난 리퀘스트를 줬어요 과학자금이. 아 뭐 리퀘스트 주면 난 좋아요. 이건 또 뭐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무서워. 달팽이다. 어마어마해. 니네 싸울 수 있어? 에이야! 니네 봐, 달팽이 봐. 달팽이 느려서 다행이다, 근데. 그래서 얘는 내가 보기엔 죽일 수 없는 애 같아. 그거 봐, HP 봐요. 하얀색 꽃은 지금 별로 흥미 없어. 장수풍뎅이. 얘네 잡아야 돼. 사마구.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얘네 싸워줘. 장수풍뎅이 잡아야죠 우리. 그렇죠. 레벨 5 장수풍뎅이 잡았어요. 자 블루베리도 나왔죠. 쇽. 내 공격할 줄 알았다 너.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잡았다. 예스. 파인애플 여기 있었네. 먹었나? 파인애플 이건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그냥 꿀을 여기서 바로 빼요. 여기서. 아무튼 뭐 아이템이니까 없는 것보다 좋겠죠? 응? 슈우. 좋았어. 신나부르. 신나부르 벌들아 빨리 와라. 어서 오렴. 저기 또 뭐 있어? 내 경험에 의하면 빨간 벌은 겁이 없는 경향이 있어. 라스컬 악동벌은 좀 장난기가 심하지. 빨간 꽃가루를 모으기 위해 폭탄을 만들기도 하고 싸움도 아주 잘하지. 레이즈비는 항상 화가 나 있어. 그러나 싸움할 때 다른 벌들에게 화이팅을 주기도 하지. 자, 황금알을 위한 퀘스트가 8개 남았어. 힘내라고. 오케이, 알았어. 너 또 난 탈력 있어? 아라크노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거미 공포증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나 역시 거미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내가 무서워하는 게 많거든. 당신은 나보다 용감했으면 좋겠네요. 거미 들판에서 꽃가루 6,000개를 수집하세요. 이게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미션이군. 거미 들판에서 꽃가루 6개. 거미 들판 또 어디지? 거미가 아 여기다. 거미 나올 거야? 누가 잡았군. 예, 그래도 아이템이 좋아서 금방 수집하네요. 역시 아이템빨이 짱인 것 같아. 자, whoa, you really brave. 너 용감하구나. 어땠어 스파이더랑 싸우는 거? 야, 나 아시스트랑 지금 몇 번을 싸웠는데. 자, 다음 리퀘스트는 뭐야? 좀 느긋하게 채집하는 건 어때? 그러니까 이 아래는 완전 안전한 곳이 있거든. 해바라기 꽃밭, 민들레 꽃밭, 버섯들판, 파란 꽃밭에서 꽃가루 3,000개를 수집하세요. 이게 해바라기 꽃밭. 완료. 그리고 이게 무당벌레다. 잡아. 얘들아 잡아. 우리가 잡아야 돼. 무당벌레 잡아. 잘했어. 이게 버섯들판이구나. 그 다음에
파란 꽃밭. 민들레 꽃밭이 이게 민들레인가 보다. 아, 그거 불면 날아가는 그 민들레. 아, 오. 얘들아, 나 도와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땡큐. 내가 난 너희들 없이 못 산다. 난 너희들 없이 못 산다. 어, 이 친구가 나한테 할 말이 있나 보네. 완료.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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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 얘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버즈. Honeybee will now bless you with 30 minutes of two conversation rate. 오케이. 얘네가 우리 티켓하고 꿀 줬어. 오. 좋았어. 또 있네, 할 얘기 또 있네. 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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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 Honeybee stares deeply into your eyes. 내 눈을 왜 봐? 응? 허니비가 내 눈을 본대요. Is trying to tell you something. 아, 뭔가 말하고 싶구나. It won't be here long, just until the next update. Next update가 있을 때까지 말할 수 없, 뭐, 들을 수 없나 봐. Complete its quest, it will boost your conversation rate for the while. 이거 퀘스트 우리 갖고 있는 거 하면 뭐가 부스터 될 것 같은데요? 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It smiles in agreement, it can sense that you understand. 되는 거야. 지금은 이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가 되는 것 같아 나중엔. 자, 그래서 민들레 여기서 느긋하게 좀. 자, 뭐 줄까 너희들? 그새 이렇게 잡았어. 일반 벌꿀이 기본 벌 있다. 좋은 벌 주세요. 예. 바쁜 벌! 언제나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재빠른 벌입니다. 어떤 때는 당신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좋았어. 이쪽 아래는 평화롭지만 꽃가루를 모으기에는 적합하지 않지. 대체적으로 작은 꽃들만 있어서 보너스 꽃가루가 나오지 않으니까 산으로 많이 올라갈수록 더 큰 꽃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거기에서 꽃가루를 모으면 적어도 두세 배는 빠르다고. 아무튼 여기 널 위한 보상이 있어. 황금알을 위한 퀘스트가 6개 남았어. 힘내시라고. 하얀색 꽃가루를 사용하면 좀 더 내추럴한 맛의 꿀을 만들 수 있지. 그런데 다른 꿀들과 섞을 때 커다란 빈 판자를 만들어내지. 하얀 꽃가루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뭔지 알아? 그건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고? 빨간 꽃과 파란 꽃은 부스터가 있는데 하얀 꽃가루는 부스터 기능이 없거든. 그리고 색이 맞는 벌도 없어서 보너스도 없어. 암튼 시간이 한참 더 오래 걸려. 너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너가 색이 있는 벌들이 더 많아지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져. 자, 새로운 미션이 줬어요. Y꽃을 모으래요. 올라가 봅시다. 이게 흰색 밭이 아니야? 파인애플 밭? 그렇지, 흰색 꽃이야. 뭐가 또 나오나? 장수풍뎅이 잡아줬어요. 친구들 잡아줬어요. Thank you. 에야. 에야. 여기 흰색 꽃 많죠? 흰색 꽃이 느리구나. 그래서 그래도 뭐 아이템이 좋으니 내 레벨에 이 정도 아이템 뭐 좋다고 생각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니 걔네 말고 저쪽에 딸기 봐. 아이템. 아이템이 우린 생명이니까. 얘들아, 무당벌레 잡아줘. 오, 공격당했어. 자, 아주 잘하고 있어. 자, 또 왔어. 밤이 되면 나타나는 저 친구들을. 자, 주세요 주세요. 꽃가루 컨테이너 다 찼대. 이거 아이템 먹고 가자. 너한테 할 얘기 있어? 와우, that's a lot of white pollen. White pollen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얀색 미션 다 깬 거. 나머지 퀘스트 5개 남았어? 자, 나머지 퀘스트 뭐야? 파인애플의 단백질 소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파인애플, 그렇죠. 소화가 안 될 때는 파인애플을 먹으면 좋죠. 하지만 나랑 상관없어요. 난 꿀만 먹으니까. 너
대부분 언어에서 파인애플은 아나나스라고 불려요. 왜 영어로는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걸까요? 파인애플 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네요. 파인애플 밭에서 꽃가루 13,000개를 수입하세요. 그게 아이디어야? 15상점. 저기 챈 저기 10이구나 10. 파인애플 꽃가루. 상점에서 뭐 살 게 있나? 짜잔, 이게 장착한 거고. 살 수 없어 이것도. 아 이거 엄청 비싸구나. 이것도 못 사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아,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게 없네. Sprout has appeared. 어디? Sprout. 나 엄청 간식 먹어서 엄청 빨라졌어 지금. 넌 나를 때리지 못하오. 어 때렸어. 아 나 어렸을 때 사막이 진짜 무서웠었는데. 위히.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건 대포 소리였어 항상. 게임 뒤에 어 저기다. 이 게임 되게 바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로아 로알라. Hey guys, come on.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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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자 문. 오케이 오케이. 오예 오예. 오예.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오예. 어 저기 또 나한테 할 얘기 있네. 잘했어요. 보상은 여기 있어요. 나머지 캐스 4개를 완료하면 황금알은 당신 거예요. 황금알 받기. 그래 이번 비디오의 제목은 황금알 받기야. 황금알 받기. 황금알 때려 받기가 아니라 황금알 받기. 부활을 시키자 부활을. 자 너희들은 그걸 하렴. 나는 알을 그렇겠어. 평범한 벌 좋았어. 기본 벌이면 여기다가 로얄 젤리로 짜란. 불꽃벌 나이스. 빨간색 영웅. 이번엔 아직 알이었을 무렵 뜻하지 않게 한여름 차에 트렁크 3에서 3이나 방치되어 있었답니다. 오 좋았어. 뭘 까다롭게 고르고 싶은 기분은 아니네요. 그냥 꿀을 먹고 싶어요. 꿀 좀 줄까? 꽃가루 16,000개를 가져다 주세요. 어디서 가져오든 상관없어요. 16,000개 있는데나? 내가 갖다 먹어. 싫어? 새로 지금부터? 항상 여기 이 미션은 게임 항상 미션은 항상 미션을 받은 상태부터예요. 뚜루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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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아이 검 검검 Yeah, that wasn't too bad. 그럼 나쁘지 않았지? 그럼 뭐 이 정도야 뭐. They may want to pull in but here's a reward. 고마워. 나머지 세, 퀘스트 3개 남았어요. 퀘스트 3개 남았어. 그러면 왜 이렇게 거대한 식물인지 궁금한 적 있나요? 어떤 곳은 아주 작은데 어떤 건 집채만큼 크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장미는 어떻게 큰 건가요? 이미 오래전에 이 세계에 대해 질문하기 그만뒀지만 어쨌든 딸기, 대나무, 클로버 뒷판에서 꽃가루 만 개를 모아주세요. 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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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두 마리 장수 붕댕이 무당벌레 장수 붕댕이 대나무 Hey guys 대나무 얘들아 일로와 여기 여기 무당벌레 잡아줘 그렇지 온 김에 다 잡고 하는 거야 딸기밭 맞네
따루 뚜뚜 따루 뚜뚜루 뚜루. 여러분 잘했어요. 보상이 여기 있어요. 나머지 퀘스트 한 개. 황금알은 될 거야. 한 개 남았어. 와 진짜 길다 이거. 자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 퀘스트 한거 황금알을 주겠어요. 제발 좀 주세요. 준비됐어요? 파란색 꽃가루 25,000 레드 폴른 앤 25,000 뭐 초보 미션 파란색과 빨간색 오케이 빠밤빠밤 로얄 젤리 로얄 젤리 어디서 쓰지? 얘들아 얘 좀 잡아줘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여기서 야. 뭐야? 이게 또 뭐야? 오, 이거 뭐야? 무슨 일인 거지? 자, 주세요. 아, 일반별. 깜짝 놀랐네, 까매서. 기본별을 변환신 시킬까요? 예. 관찰자별, 이 벌은? 이 조용한 벌은 언제나 지켜보며 귀중한 정보를 얻어요. 아 이건 뭐지? 다른 것 사용하기? 여기 빨간 꽃이 많아요. 얘들한테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 한 대 맞았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자 이렇게 해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는 도망다니고 벌꿀들이 처치해주길 바라는 그렇지 잘했어 친구들 아주 잘했어 갑니다 그만 너 얘한테 검은군과 대하기 황금의 알 가질 자격이 충분해요 뭐야 나한테 줄만한 더 좋은 게 있대 If you put it just a bit more work Hatched egg report back The fun's just begin 저걸 해치한 다음에 알려달래? 지금쯤이면 이것이 자기 집처럼 편해졌겠군 그 말은 이제 당신은 드디어 진정한 벌치킴이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최고의 벌치킴을 할 수 있는 임무를 줄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해낼 거라 믿어요. 내가 주는 퀘스트 20개를 완료하면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주겠어요. 바로 다이아몬드 알이죠. 다이아몬드 알에서는 언제나 전설급 벌이 부활해요.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죠. 아 그리고 이걸 다 완료하기 전에는 퀘스트 4개를 완료할 때마다 로얄 젤리를 드리겠어요. 그럼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죠. 흰색 꽃가루 5만 개를 모아주세요. 와... 이거 받자마자 벌써 또 새로운 거 주는 거야? 자, 달이 떴어요. 달이 떴어. 그리고 골든 에그. 부끄부끄 벌. 아, 뭐야, 부끄부끄. 이 재능 넘치는 벌은 다른 일들과 어울리기 싫어요. 아이, 뭐야, 너. 부끄부끄. 혼자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같이 일하는데 우리. 아 참. 일단 오늘 미션은 황금을 먹기였으니까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놓친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좀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하늘을 날고 싶어요. 돈을 좀 모아서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착각이었습니다. 체크 체크 체크기 바이